공학 박사 이장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슈퍼스타 베가트 LED 프로파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듯이 여기에 보면 히트팬이 굉장히 두꺼워서 노펜으로 만들었습니다. 노펜. 그리고 여기에 이제 LED 칩은 보통 뭐 크릭 것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것도 쓸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반도체도 쓸수 있고요. 브릿지 럭스라고 하는 미국산 LED도 쓸 수가 있고요. 뭐 오슬람이나 필립스도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반도체에서도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쓰는 건 미국산 브릿지 LED COB를 쓰게 되고요. 색온도는 3200이고요. 연색성은 보통 90에서 91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80에서 85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줌 각도는 15도에서 30도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노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소음보다도 더 노펜이기 때문에 아주 잘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펜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히트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새 제품을 냈지만 아직까지는 한 대도 지금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팬 달린 것들은 많이 단가들이 좀 싸니까 많이 팔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안 팔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DMX 오일이 DMX 오일리로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DMX 오일리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있는 자체가 DMX로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DMX 오일리는 디지털 멀티플렉스라고 해서요. 여기가 인이 되고요. 여기가 아웃, 출력이 됩니다.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서 DMX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할로겐 조명은 보통 거의 대부분 그 딤머나 조광기를 거쳐서 콘솔로 하지만 LED 조명은 그런 조광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LED 조명하고 DMX 디지털 멀티플렉스로 바로 연결이 돼서 콘솔이 아웃 출력을 인으로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는 특성이 이런 이제 LED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뭐 문화회관 구명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설치돼 강연장, 호텔, 그다음에 교회, 학교 강당 이런 데는 이런 LED 조명으로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엘립소이드가 750와트,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1킬로인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별에서는 조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능이 뭐냐면 줌입니다. 이게 줌. 원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 사이즈를 줌을 크게 작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트기로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고무하고 아이리스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양도 그 무대 모양, 나무 잎이나 이런 고무 모양 같은 것도 누를 수 있고 이 원을 줄여.